안녕하세요. TIS 코리아 대표 유기랑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보다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라는 내용의 영상과 칼럼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TIS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한 분들은 20대 유학생들이 부동의 1위입니다. 이 유학생들의 전공은 인문, 사회, 경제, 과학 등의 어떤 일반적인 전공들인데요. 그런데 유독 튀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7월 영상에서 LC 접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아직 접수 못 받았다고 문의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노동 허가서 접수는 계약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시면 남들처럼 노동 허가서를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 영상까지도 촬영해서 노동 허가서 접수 중이라고 알려드렸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학과 학생들의 신청이 가장 많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외식업체 신청자들의 직업은 당연히 유학생이었고, 이들의 전공을 봤을 때 단일 학과로는 운항학과가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컴퓨터, 경영, 경제, 의학학과 등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었습니다. 운항학과, 즉 항공사 기장이 목표인 학생들이 왜 많이 신청을 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많은 항공사가 국내에 생겨나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었기에 항공사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았죠. 그러나 이제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종사들의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국 유학을 와서 연장을 취득한 분들을 종종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력들이 쌓이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미국 항공사로 어떤 본인의 계획을 수정한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항공 사정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여전히 인력이 모자라서 비행기가 못 뜨는 현실이니까요.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미국의 항공사에서는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의 희망도 갖지 마세요. 미국 영주권이 필요해서 정보를 찾다가 이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인력난이 심하고 취업할 때가 오히려 많아도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많이 없죠. 우연히 OPT를 가지고 고용이 되면 취업 이민 스폰서가 되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눈치 보고 하지도 못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영주권 스폰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20년 전인 제가 유학생일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비숙련층 이민을 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 친구보다 내가 학점도 좋고 영어도 잘하는데 저 친구는 취업 이민 스폰 받고 난 취업 이민 스폰을 받지 못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 운 좋은 사람이 좋은 고용주 만나서 취업 이민 스폰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영주권 스폰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영주권 받은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IS 코리아는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고객분들의 속이 잘 진행되기를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고용주를 선별해서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